길게 스텝 쭉. 오케이 굿. 양쪽에 헬프 있다고 생각해. 양쪽. 오케이 굿. 감춰야 되는 거야. 볼을 치더라도 안 뺏기도록. 요즘 제임스 하딩이나 도노반 미첼 같은 애들이 많이 하지. 파울해! 하라고 빼줘야 돼. 그래야 건드려. 파울을 당하게 당해. 그렇지. 오케이. 어 잘했어. 퉁 원 투 자르고 최대한 옆쪽에서 뜰 거야. 옆쪽에서. 자 헤잇! 그렇지. 굿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땅! 오케이 굿 잘했어. 뺏어. 그렇지. 오케이. 자 치고 오다가 정면. 크게 크게. 오케이 나이스. 고생했어.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브인 이후에 피니쉬. 네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 제일 처음에 볼. 자 가장 처음에는 볼 잡으면 시합 중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슛이지. 볼 잡아서 이제 너가 슛을 쏠 걸 아니까 볼을 잡으면 원 투 스텝 그대로 자를 거야.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스텝. 왼발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 이제 볼을 잡으면 하나 둘. 그치. 왼발 퍼스트 확실하게 정면으로 쭉 밟고 그대로 원 드리블해. 자 가장 기본이야. 이게 돼야 이제 다음 동작이 되니까. 자 처음에 정말 쏠 것처럼 쭉. 그치. 퍼스트가 늦지? 지금도. 지금도 보면 왜 안 맞냐면 빵이 안 맞아. 해. 쭉. 오 힘들어. 씨. 드리블을 너무 뒤에다 놓지 말고 앞에다 놓고. 그렇지? 그렇지. 굿. 잘했어. 드리블 많이 치면 안 돼. 여기서 투 드리블 치는 순간 헬프 다 들어오니까 찬스는 던져야 돼. 항상 리얼하게 난 쏜다. 수비가 앞으로 나왔을 때 스텝 바로 쭉 퍼스트 빼는 거야. 길게 해. 쭉. 짧아. 짧아. 오른쪽에 비해서 짧아서 길게 스텝 쭉. 오케이 굿. 자 이번에는 볼 키핑을 다르게 할 거야. 볼 잡으면 쭉. 아예 공을 두 손으로 잡아버릴 거야. 키핑을 잡아서 마지막에 피니쉬 할 수 있게. 알았지? 들어갈 때 공이 나와 있으면 자꾸 치잖아. 바로 두 손으로 감춰버릴 거야. 감춰. 그렇지. 더 더 느려. 드립을 치고 빨리 끌어당겨야 돼. 빨리. 그렇지. 굿.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굿. 뭘 감춰. 양쪽에 헬프 있다고 생각해. 양쪽. 자, 헤. 그렇지. 굿. 헤. 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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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드립을 쳐서 볼을 빨리 끌어당겨서 두 손으로 감춰야 되는 거야. 볼을 치더라도 안 뺏기도록. 근데 넌 지금 왼쪽은 이것만 꽉 잡고 있잖아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피니쉬가 흔들리잖아. 볼을 감추고 마지막엔 빨리 감싸라는 얘기지. 에이. 감싸! 그렇지 잘했어. 그래 훨씬 낫잖아. 다시 웨이드. 굿 잘했어. 자 이번에는 컨택을 일부러 만들 거야. 요즘 제임스 하딩이나 도노반 미첼 같은 애들이 많이 하지. 뭘까? 팔을 빼. 손이 나올 때 팔을 쭉 뺀다고. 자, 하나, 둘. 팔 뺄 거야. 순간적으로. 수비 손이 나올 때. 자, 타이밍을 보면 투 드리블을 칠 건데 퉁! 자르고 들어가서 팔을 순간적으로 뺄 거야. 키핑을 하다가 수비 손이 나올 때. 공을 치려고 하는 순간. 그렇지. 굿. 잘했어. 굿. 빼는 라인을 너무 사이드로 잡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뭐야 대라니까 그냥 진짜 파울 해! 하라고 빼줘야 돼. 그래야 건드려. 파울을 당하게 당해. 그렇지. 오케이. 어 잘했어. 원. 그렇지. 오케이. 굿. 잘했어. 탕. 빼. 그렇지. 굿. 잘했어. 굿. 자 이번에는 자 몸을 띄우고 나서 빵 자를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용병한테 걸리잖아. 리프트로 일단 얘를 띄워. 퉁 원 투. 스텝을 잡고 퉁 원 투 자르고 최대한 옆쪽에서 뜰 거야. 옆쪽에서. 약간 훅슛 느낌처럼 공을 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컨트롤해서 옆쪽으로 뺏어 던져야 돼.
다시 밸런스 무너진다. 다시 몸이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팔을 최대한 뻗어줘야 돼. 왜냐면 컨택은 돼야 되잖아. 근데 네가 몸이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 컨택도 돼. 그치? 몸이 넘어가고 있는데 몸까지 박아봐. 그냥 던져버린다고 이거. 쭉 박았을 때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자, 스텝 하나! 넓게 빠져! 아, 이거 봐. 다시, 다시. 자, 리프트 부드럽게 붕! 빡! 오케이. 병자, 봐봐. 이제 이런 게 하나 딱 들어가 버려봐. 수비가 어떻게 되겠어? 리프트로 띄워놓고 빵! 제껴봐. 그럼 네가 이제 할 수 잘하는 거. 그때부터 쳐진다고. 하이! 빵! 넓게 빠져! 그럼, 아, 안 넣어, 자, 다시. 자, 길게, 길게. 헷! 빠져! 오케이, 굿. 자, 메이드 하나만 더. 자, 길게 빵! 컨트롤 안 된다, 그지? 컨트롤이. 어, 빠지네. 오케이, 잘했어. 자, 리프트로 마찬가지 하는데, 자, 퉁 치고 들어가서 그대로 몸을 붙일 거야, 어깨로. 런닝이 아니고 이번엔 타이밍을 뺏는 거지. 그래서 센터가 100%로 뜨지 못하게 먼저 가야 돼, 몸이. 아이버슨이 가장 많이 했던 거지, 아이버슨이. 180짜리가 어떻게 샤키오미 달고 뜨겠어. 먼저 몸을 붙여버리는 거야. 자, 레거스로 리프트로 쭉! 굿, 잘했어. 잘했어, 다시. 자, 레그 스트럭 정확히. 붙여! 그렇지, 굿, 잘했어. 계속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네가 드리블을 치면서 앞을 보면서 타이밍을 뺏는 거야. 센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얘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미리 와 있는지, 그지? 보고 와야 돼, 그치? 헤이! 자, 헤이! 그렇지, 굿,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헤이! 이거 봐, 이거 봐. 타이밍이 너무 정박이야, 지금. 이러면 이제 넌 뭐야? 하나, 둘 맞아버리면 날아간다. 순간적으로 뜨려고 할 때 팍! 와버려야 돼. 나를 봐, 나를! 그렇지, 굿, 굿. 잘했어, 다시. 네가 드리블을 치면서 나를 보게 되면, 센터를 보게 되면 얘가 불안해지는 거야. 왜? 붙으면 뭐야? 패스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지?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수비는 얘가 붙지도 떨어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시선을 계속 나한테 줘. 오케이? 자, 해! 자, 타이밍 빼서! 하나! 그렇지, 굿. 저돌 쪽으로 들어와야 돼. 자, 낮춰서! 하나! 굿, 잘했어. 굿, 오케이. 굿, 잘했어. 이제 2대2 상이라고 생각해, 2대2. 그지? 가드는 알잖아. 픽앤롤 잘해야 연봉이 올라간다. 왼쪽으로 일단 스크린이 걸렸어. 들어가고 치고 들어갈 거야. 따당! 뭐 릴라드 같은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지?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완전히. 잡아서 기다리다가 원! 쳤어, 그지? 몸을 안쪽 돌려놓고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확실히 방향을 지시해. 나오는 순간 따당! 치고 그대로 플로터로 던질 거야. 자르고 들어오는 순간 센터들은 무조건 헬프와, 이거. 근데 거기서 네가 지금처럼 붙이기보다는 2대1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수비가 다 좁혀져 있잖아, 그지? 그때는 네가 들어와서 러너로 푹 던질 거야. 원! 따당! 치고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던질 거야. 오케이? 칠 때 완전 낮게. 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응. 자, 2대2 해! 해! 원! 오케이, 다시. 땅! 오케이. 자, 이번에는 러너가 아니고 플로터로 완전히. 따당! 잡아서 그냥 그대로 던질 거야. 센터 아까 말했어, 아이페이크. 그지? 자르고 들어가서 센터를 봐봐.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냥 던질 거야. 오케이? 이거 봐. 지금도 안 봤지? 너 나 안 봤지? 계속 간을 보면서 크리스폴이 잘하잖아, 그지? 크리스폴 2대2 하고 나서 어떻게 하니? 그지? 뒤에 붙여놓고 계속 보지? 그럼 수비가 붙지도 떨어지도 못해. 애매해지는 거야. 그때 어떻게? 때려버리는 거지. 플루터나. 오케이? 자르고! 그렇지, 굿, 잘했어, 다시. 자, 아이페이크, 아이페이크 항상 들어가는 척! 오케이, 굿, 잘했어. 치고 들어가서 공을 한 타임 잡아서 스텝 안 잡고 그냥 바로 던질 거야, 반 타임 빠르게. 알지? 키가 작은 애들이 많이 하잖아, 미첼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 자, 들어가다가 쭉 길게! 그렇지, 굿, 자, 오, 빠진다, 다시. 그렇지, 오케이. 좋아, 라스트 한 번. 뺏어!
오케이, 굿, 나이스, 굿. 마지막이야. 이제 유로 스텝을 할 건데 잽하고 리프트 들어갔어?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라운드로 돌지 말고 완벽하게 자른 상황이야. 센터를 뚫었어. 쭉 잘라. 원 밟고 그냥 바로 빠질 거야. 얘가 간단히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되게 해야 돼. 멈추게.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 정면으로 밟아야겠지. 그래야 오펜스 파울 받거나 쫄아서 딱 쓴단 말이야. 네. 그때 발만 원 빠질 거야. 오케이? 발만 쭉 뺄 거야. 잘라! 그냥 정면으로. 그렇지. 더. 오케이. 자, 치고 오다가 정면! 오케이. 쭉! 번! 킥! 자르고 나서 이번엔 유로 스텝을 반대로 저쪽으로 넘어가, 저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치? 자, 퉁! 뛰고 한 번 더! 튀우! 오케이? 퉁! 퉁! 자르고 원, 투! 빠지. 아, 지금은 유로가 너무 짧아. 자, 크게 뛰어! 그렇지, 굿! 잘했어. 하체 부하 많이 걸리지? 자, 뛰어! 오케이, 굿! 잘했어. 이번에는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오는데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잡아서. 띄울 거야. 오케이? 내가 일로 가려고 해야 돼, 계속. 완전히. 밟고, 밟아서 뒤로 빠질 거야. 오케이? 확실히 밟아야 돼. 고! 자, 첫 번째부터 정확히. 쭉! 오케이, 하나, 다시. 투! 자, 라스트. 자, 원 밟고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처럼. 자, 해. 크게. 오케이, 나이스. 자, 투샷. 체력 떨어지니까 또 이긴. 고생했어. 잘했습니다. 운동 좀 해야겠는데? 어?